윤석열 대통령하고 법대 연수원 동기면은 처장도 구수했어요? 답변을 구하시는 겁니까? 아, 처장 구수하셨냐고. 아, 아닙니다. 저는 대통령과 법대도 동기고 연수원도 동기라고 하니까 구수하셨는가 해서 물어봅니다. 오늘 지금 보면은 처장께서 대법관, 헌법재판관으로도 추천됐는데 되지 않은 것은 국가를 위해서 참 잘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처장의 답변 태도를 보면은 법제처장이 아니라 검찰 파견관 같아요. 그래서 아,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동기 측근이기 때문에 법을 왜곡 해석해라 하려고 법제처장 보낸 것 같아요. 자, 이체양명조 아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태원, 최상병,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주가 조작. 이것을 민주당에서는 5대 범죄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김명관이 추가됐어요. 김대남. 아시죠? 김대남. 보도에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명태균. 관저 비리. 이러한 8대 비리를 보면은 우리 국민은 김건희, 윤석열이 모두 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 공수처를 검찰이 해야 된다 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탄핵 특검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제처장이 뭐할수 없다? 그러면 이체양명조 김대남을 어떻게, 김대관을 어떻게, 김명관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할수 없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특검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이건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죠. 그렇지만 다만 특검을 하겠다고 하실 때는 그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공정한 심판관이라는 얘기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법치주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 특검이 임명될 때 공정한 사람을 임명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시면 한동훈 저희가 대표가 이의를 제기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됐어요. 한동훈 대표가 오늘 또 김건희 여사는 공직자가 아니다. 김건희 영부인이 공직자입니까? 민간 신분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당연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배우자가 대통령은 아니죠. 그건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건 한동훈 대표 말이 맞아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도 영부인을 하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만하게 군원이 김건희 여사한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특검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자, 최근 법제처에서는 예규를 전부 보고받아서 심사할 권한이 있죠. 사후적으로, 예. 사후적으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내규 209건이 법제처에서 요구해도 제출하지 않아요. 그중에 검찰이 76개, 51%를 제출하지 않는데 이건 검찰 출신 법제처장이 가서 친정 봐주는 거예요. 직무 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야 될것 아니에요. 이 검찰 내규 중에는 성폭행 등 여러 가지 인권 문제가 있어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안타깝지만 저희가 강제로 받을 권한이 없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39건이 검찰에서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법제처에서 권한이 없다? 기본적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공개되는데 어쨌든 목록이 이게 등재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소관부처에서 하지 않을 때. 지금 현재 심의 중인 문제에 대해서는 헌재 심판 전에 법제처에서 위법이다. 검수완박법 위법이다. 이런 의견을 할수 있어요? 헌재가 심의 중인데 법제처장이 위법이다. 이것은 재판 가이드라인이 대통령 동기가 검찰 출신이 압력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점을 말씀하신 건지. 검수완박 문제. 네.
헌법재판소 판결 앞두고 이런 얘기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험성목법과 관련해 가지고는 법무부에서 소송을 냈었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네. 어떻게 됐든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정부에서 법제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대학 연수원 동기니까 헌법재판관도 대법원장도 대법관도 안 보내고 법제처장 보내니까 이원이다 이놈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답, 처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동기입니까? 대학원 동기입니까? 대학 동기입니다. 대학 동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학번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